계속 듣고 있는데요. 며칠 우리 지금 전체 상임위를 몇 번째 하고 있거든요. 방통위 때문에 참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느껴집니다. 저기 꼭 마치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에 과학기술은 없는 것 같이 방송위원회처럼 느껴집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거듭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완전 모든 사단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거든요. 네. 방통위 설치법에 네. 그 합의제 기구인 점 고려해서 저희 지난번 김홍일 전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셨지만 저희가 위법하진 않지만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국회에서 바람직하지 나머지 않다. 세 분의 상임위원들을 예. 빨리 지금 이 절차는 이사 추천 감사 이거는 지금 법 12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? 그렇습니다. 근데 아까 그 뒤에 뭐 국민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일이라고 하셨나요? 아니요. 사소하다만 표현하지 않았어요. 중대한 일인가요?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가요? 다 기본 사항들입니다. 저희가 의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사안입니다. 일정대로 하셨나요? 일정에 의결이 안 됐죠? 세부 계획은 다 의결을 했지만 저는 사소하다는 표현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다. 세부 계획은 다 의결했는데 그 세부적인 절차 예. 그거는 이제 일종의 행정행위입니다. 그래서 그 종전 예에 따라서 그걸 그러면 일주일 정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한이 있습니까?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. 기한 없죠? 예예.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하죠? 아니 종전에도 공모 기한이 끝난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이 일정 자체를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냐고요. 지금 이사가 박문진 이사가 바로 선임이 안 되면 박문진이 무너지거나 MBC가 무너지거나 KBS가 무너지나요? 위원님 그 역대 예.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한 4주 내지 5주 정도는 항상 기한이 걸렸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4주 5주 정도로 딜레이가 됐을 때 예. 문제가 되나요? 법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도 지금 두 명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. 근데 굳이 거기는 다 채워서 운영해야 되는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다 구성하지 않고 두 명으로만 이원해도 되는 그 사항보다 더 중대한 일인가요? 거기가? 여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명으로 해도 되고 박문진이나 KBS는 절대 인원이 결혼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? 의원님 심지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. 이원장 선임하는 절차 진행 중이잖아요. 이원장 선임 절차 진행 중이지 않아요? 맞죠?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진행 중에 있죠? 네. 그럼 그 이원장이 임명이 되면 그 다음에 추진해도 되잖아요.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? 심의 의결하는 거는 신임 위원장이 오든가 다른 위원이 추천돼서 임명이 돼야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. 아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금 선임 중에 있잖아요. 그분이 와서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지금 급하게 혼자 어떻게 보면 우리 속된 말로 독박 쓰고 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. 만약 이게 잘못되면 지금 대행께서 직무대행께서 전부 책임지셔야 되는 일이에요. 불법적인 사항이 혹시 이게 불법이다라고 밝혀졌을 때는 직무대행께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. 지금 법을 법률가시니까 그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. 위원님 저는 불법한 그 행동이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?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시는 거고 그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. 본인이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판사하셨으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. 위원님 2021년도에도 당시 국회에서 그 방송산법 등 그런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었고 그런 논의도 있고 그때 위원회에서도
그 좀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. 아, 그때도 당시 위원장님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공영 현행법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의 책무다.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. 저희도 직무 대행님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. 시간을 조절하라는 거예요. 지금 혼자서 그거를 굳이 지금 위원장이 선임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기다릴 여력이 없이 막 추진한 이유가 뭐냐고요.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저도 지금 어떤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지금 방통위 상황입니다.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잖아요.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. 기한이 있냐고. 기한 없다 했잖아요. 이 국민 기한도 없는데 그거를 지금 막 추진하는 혼자서 그것도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.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. 위원장 선임 될 때까지. 저는 통상의 절차만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.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게 통상의 절차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면서요.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혼자서 다 책임지고 다 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사유가 있냐는 거예요. 그게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. 공무원 하셨잖아요. 판사. 저도 공무원을 계속 해봤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.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기다리지 않고 하냐는 겁니다. 말씀해 보세요. 저는 6월 28일 의결한 그런 의결 내용에 따른 그 절차만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. 그 이상의 아니 그 절차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기한이 없다고. 언제까지 해라라는 기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. 기다릴 수 있잖아요. 이원장 선임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? 많이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잖아요. 한 달은 못 기다려요? 한 달도 못 기다릴 일이냐고요 그게. 이상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잠시 이혜민 위원으로 넘어갔다가 다시